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데일리컬입니다. 자, 오늘 조립하여 시스템 한번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모델이 또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죠. CPU는 i7 13700K 고사양 CPU. 저장 장치는 P31 1테라 두 개네요. 참고로 이 해당 시스템은 조립되어 있고요. 고객분께서 하나하나 구성하셔서 어제 저녁에 입고하신 제품들입니다. LGA 브라켓, 썸라이트 사설 브라켓 설치하고 싶다 하셔가지고요. 요거만 저희 매장에서 따로 구매를 하셨네요. 보드는 에이서스 터프 게이밍. 아우, 에이서스 터프 게이밍 오랜만에 봅니다. 에이서스 터프 게이밍 Z790 플러스 와이파이. 반갑네요. 쿨러는 딥쿨 LS70. 메모리, 패트리어트 5600짜리죠? 5600짜리. 16기가 두 개, 파워 서플라이는 FSP, ATX 3.0 지원되는 모델이고요. 1000W짜리네요. 그래픽 카드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 또 처음 보는 제품인데요. 만리의 갈라드로 4090 그래픽 카드고, 요거 한번 열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뭐, 새로운 모델은 그래픽 카드네요. 만리 제품의 4090 그래픽 카드. 아이고, 개봉이 되어 있네. 고객분이 개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안텍 제품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안텍 뭐 BF503 엘리트 제품 준비해 오셨고요. 아, 다 뜯어 보셨구나. 뒤에 보호 필름도 다 이게 떼었네요. 오, 이거 색상 특이하다. 색상이 국방색입니다. 국방색. 오, 이거 군인들이 사용해야 될것 같은데. 오, 이건 뭐야? 뭐 수평저울 같은 게 있네요. 이렇게 맞춰서 막시무스라고 아마 LED 불이 들어올 것 같고, 어우, 색상이 정말 특이합니다. 이게 LED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인가 봐요. 그래픽 카드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밀리터리 아미 느낌이 확 나네요. 색상도 그렇고 특이하다. 밀리터리 컨셉으로 조립하시는 분들 사용하면 또 느낌이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입고된 i7 13700K CPU와 함께 만리 4090 밀리터리 컨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 장착해서 안텍 DF503 엘리트 케이스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이 들지, 전체적으로 구성이 괜찮은지 한번 보시죠. 자, 인텔 13700K 시스템 조립 세팅 완료됐습니다. 지금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네벤치도 돌려보고, 타임스파이, 파이어스트라이크, 지금은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돌려보고 있어요. 일단 보호 필름을 좀 뗄까요? 이 안텍 DP503 엘리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면 펜 3개, 후면 하나, 4개 펜 있고, 또한 하단에 파워박스 위에 흡기로 120mm 펜이 두 개가 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개죠? 총 6개인가요? 그죠? 6개가 달려 있고, 이런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픽 카드가 만리 RTX 4090 그래픽 카드고, LED 같은 경우에는 밑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스위치, 여기 LED 온오프 스위치가 맞네요. 제가 한번 꺼볼까요? 이렇게 한번 꺼지죠. 딱 누르면 켜지고, 이게 LED 스위치예요. 지금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돌려보고 있는데, 그래픽카드 소음은 요 정도. 그렇게 큰 소음이 나지는 않네요. 그리고 케이스 내에서 제공되는 지지대에 설치를 했고요. DP503 케이스의 단점은 그래픽 카드 저 지지대가 약간 더 밑으로 좀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지금 최대로 내린 거거든요. 딱 맞아요. 딱 맞는 게 아니라 손나사로 되어 있는데, 저 손나사가 그래픽 카드하고 걸리기 때문에 그 손나사 빼고 일반 나사로 제가 바꾼 거거든요. 손나사로 하면 저 그래픽 카드 펜하고 닿아요.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약간 더 아래까지 더한 2cm 정도까지만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리 그래픽 카드 유통사 찾아보니까 웨이코스더라고요. 웨이코스에서 AS를 해주네요. 패트리어트 5600 메모리도 잘 인식했고요. 자, 그래픽 카드 온도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 온도는 RTX 4090 최대 온도는 75.6도 정도 되네요. 자, 이번 시스템은 인텔 13700K에 패트리어트 5600MHz 메모리 16기가 두 개, 그리고 순행은 딥쿨 LS70, 그래픽 카드는 만리 RTX 4090. 색상 자체는 약간 밀리터리 그 아미
약간 국방색 스타일의 그래픽카드인데, 또 요런 색깔이 처음에는, 야, 색깔 특이하다, 뭐 이런 생각 들었지만, 또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나름 개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요런 RTX 4090, 요런 그래픽카드들은 이 케이스도 그렇지만, 그렇게 큰 케이스는 아니라서, 12VH 그래픽카드 전원 단자 케이블 뚜껑을 닿을 때 좀 이렇게 닿아요. 이렇게 좀 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난 좀 이런 거 불편하다, 이게 살짝 눌리는 거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더 큰 케이스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다른 시스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